최욱 선생님, 토마스 강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열렸던, 자, 복싱 경기, 티코 트위즈 선수와 앤더슨 실바, 그리고 전설의 챔피언 에반더 홀링필드 선수와 또 격투기계의 전설 비토 벨포트 선수의 그 복싱 경기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이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자,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한 이유하고 패배한 이유. 자,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영상 전까지의 흐름은 티토 오티즈 선수가 중앙에서 압박, 그리고 앤더슨 실바 선수가 계속 치고 빠지면서 아웃복싱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경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티토 오티즈 선수는 계속 풀을 치고 앞선으로 상대방 얼굴 쪽을 많이 가격을 해주고 있고요. 앤더슨 실바 선수는 윙 더킹 하고 카운터 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리뷰할 복싱 경기는 홀리필드 선수와 비토 벨포트 선수의 복싱 경기 리뷰인데요. 이 경기도 앞서 마찬가지로 그 1라운드 안에 승부가 다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세계 챔피언인 그 홀리필드 선수를 비토 벨포트 선수가 이겨요. 자, 근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선수 지금, 자, 비토 벨포트 선수는 왼손잡이, 그리고 홀리필드 선수는 오른손잡이로 계속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앞선으로. 자, 비토 벨포트 선수는 아래도 지금 보고 있고, 위도 보고 있고, 자, 위아래, 위아래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자, 잠깐 앵글링도 좀 해주고 있고, 자, 홀리필드 선수는 이제 기니까 계속 앞선을 뻗어주는 것 같아요. 잘 못 들어오게. 들어오게 하고, 자, 또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비토 벨포트 선수가 아래쪽 한번 공격해 주고요. 자, 훅, 어퍼, 어퍼, 훅, 또 훅. 아, 홀리필드 선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격하다가 자기가 자기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좀 넘어졌습니다. 또 훅.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토 벨포트 선수가 홀리필드 선수 이제 타이밍을 읽은 것 같아요. 자, 또 어퍼 훅, 어퍼 훅, 어퍼 훅. 자,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자, 진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티토 오티즈 선수가 진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패턴의 부재, 그리고 종합격투기 스타일의 타격을 고집한 거고요. 홀리필드 선수는 노화로 인한 기량 저하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토 오티즈 선수는 너무 얼굴 쪽만 가격하려고 하고, 자, 보디하고 얼굴하고 섞어주는 콤비네이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어퍼도 치고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자, 티토 오티즈하고 비토 베포트가 둘 다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싱 경기 보시면 많이 다른 걸 아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자, 제가 봤을 때는 비토가 콤비네이션이나 옵션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티토 오티즈는 장검 하나 들고 싸우는데 비토 벨포트는 수류탄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무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하는 것도 이제 연타라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을 읽고서 반응하고 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토 벨포트 선수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합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베즈 선수도 이제 티토 오티즈 선수처럼 이제 상대방을 로프나 코너로 이렇게 몰고 가요. 근데 몰고서 계속 서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숙이면서 자기도 계속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 막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주면서 옆구리하고 턱 같은데 어퍼컷을 할수 있는 타이밍을 자기가 이제 만들어내고 찾아서 공격을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티토 오티즈 선수라면은 차베즈 선수 경기를 좀 보고 상체 움직임을 좀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이제 앤더슨 실바 선수가 이제 위빙하고 더킹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를 했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예. 제가 미흡하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스포츠와 건강에 관련된 또 다른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의 체육선생님 토마스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